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임진왜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학성공원에서 벌어진 도산성 전투인데요. 이 도산성 전투 말고도 울산에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울산읍성 서문에서 벌어진 전투인데요. 울산읍성 서문,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조선시대로 역사를 거슬러 가는 관문, 울산 동원입니다. 네, 동원에 오면 꼭 조선시대 온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역사 속으로 네, 이렇게 쫙 들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네. 어, 선생님. 네. 저거 감나무죠? 아, 예, 감요, 감. 야, 감이 완전 네. 주렁주렁 달려있어, 선생님. 네, 네, 네. 야, 너무 정겹다. 네, 동원에 오면 진짜 뭔가 역사 안에 있는 것 같고 또 정겨운 느낌까지 드니까 네.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 저는 예, 예. 동원에 올 때마다 예. 이 안쪽에 있는 건물이 항상 예, 예. 궁금했거든요. 예, 예. 뭐 하는 건물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아죠, 내아. 네. 내아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또가 이제 이제 공무를 끝나고 거주하는 곳. 그걸 내아라고 그럽니다. 아, 요즘으로 말하면 이 관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저쪽에 이제 동원이라 보통 부르는 내동원이 내동원인데 또 외동원이 있고 그다음에 내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외동원 내동원에서 직무를 하고 그 이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이 서류를 보지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6시에 퇴근이 되면 여 와서 쉬는 겁니다. 쉬고 주무시고 네. 뭐 그래 했던 겁니다. 아, 내동원 외동원이라고 방금 하셨는데 예.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 외동원은 이제 주로 접견실 접견 주로 이제 저 외동원이 저쪽 옆에 있었거든요. 아~ 그 알란당이라고 네. 그 외동원이 있었는데 그 이제 나중에 내동원을 또 새로 짓고 지으면서 이제 약간 기능이 약화됐고 네. 그래서 그 울산 이제 동원의 역사는 이제 내동원, 외동원, 내아 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부속 관하 건물들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수령을 비롯한 육방 관속들이 울산의 행정을 펼치던 곳. 이 수많은 건물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 동원 위치 추정도네요,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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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은 한 30동 되는데 와, 옛날에는 진짜? 70, 80동이 넘었어요. 100동 가까웠어요. 와. 그리고 이게 뭐 줄인 건데 크게 보면 이제 동원 그죠? 네. 동원이고 이거는 객사입니다. 그래 크게 구역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가 좀 전에 다녀온 내아는 네. 어딨어요? 내아는 아까 여기 내아죠, 내아. 이게 내아예요. 예, 내아인데 그다음 요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그 뭐 관노방이나 뭐 통인방이라든지 뭐 사령방이나 부르기 좋은 거. 막 이래 사또가 불러야 되잖아요. 급한 네. 일 생기면 빨리 오너라! 그러면 고함충 들려요. 그럼 쫓아가는데 바로 이제 뭐, 우리 이제 뭐 관노방이나 이런 쪽방이 가까운데 이래 이제 부속 일력이 있고 네. 그 이쪽을 넘어오면 객사 이제 주무시는 곳. 옛날에 서울에서 이제 옛날에 조선 통신사들이 많이 왔거든요. 아, 항상 그래요? 왔다고. 이래 와가지고 여기 잡니다. 여기 잠을 자요. 자는 곳.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외부에는 창고입니다. 창고. 뭐 호적소라든지 뭐 깃발 같은 고전하고 무기 같은 거 보관하는 이런 곳이 주변에 쭉 있었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도청소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군관들 협의소 시장소 우리가 이 좌병령이 있잖아 좌병령 네. 좌병도 있고 이제 거기도 군관이 있고 여기도 군관이 있고요 근데 군사적인 일이 많아요 아. 많으면 특히 예산 문제 재정 문제는 협의를 해야 돼 그러면 도청소에 와서 그 도청관의 주재하에서 회의를 합니다. 네. 회의하는 곳이 바로 도청소. 여기 유일하게 남아있죠. 도청소가 아직 남아있다고요? 예.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옛날 모습대로.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고 하니까 예.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직접 예. 가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예, 가봅시다. 울산 동원에 딸린 도청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 오늘에서야 알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가 도청소 네. 가는 길이에요? 아, 여기 도청소입니다. 이게 도청소라고요? 예, 예, 도청소. 근데 저는 예. 무슨 예. 한 식당인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아, 이게 도청소구나. 예, 예, 예. 도청소입니다. 와, 예. 이렇게 보면 건물이 얼마나 됐을까 예. 짐작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혹시 예, 예, 그렇죠. 얼마나 오래된
예, 장소가요? 글쎄요. 이제 뭐 우리 울산 동원의 여러 건물들이 뭐 소선 성종대 됐다 그러면 거의 한 네. 600년 가까운데 이게 중간에 임진왜란한테 불탔는지 안 탔는지 확실히 몰라서 네. 60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200년, 30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육군 사령부인 울산 좌병영과 행정지원사령부인 울산동원 군관들이 모인 곳이 바로 도총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협의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좌병영에도 군관들이 많았거든요. 네. 수백 명 군인들이 있고 이제 울산 부에도 상당수 있었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협의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제 군사적인 뭐 재정 문제, 축성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밀란의 진압 문제 이런 걸 협의했습니다. 옛날에 울산에도 이제 그 밀란 같은 임순 밀란 이런 거 많이 들어일났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진압을 할 거냐, 또 뭐 적이처럼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거 이제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이 막 무너지잖아요. 성 네. 그런데 성이 무너지 성을 사실 사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인력이나 뭐 장비는 자병이 있어도 네. 그 재정은 돈은 이제 울산부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아. 그래서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동원해서 어떻게 세울 거냐, 보거나 그런 문제. 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기 이제 그 이 도총관이라고 제일 높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자병의 병마 우가 했습니다. 우라는 게 그 원스타 정도 되는데. 오. 그래서 그 항상 이게 자주 협의했던 그 중요한 네. 건물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합동 참모본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협의해서 결정하는 기구. 아.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아마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네. 아마 항상 이래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중앙에 또 발송도 하고 뭐 이래. 우리가 울산이라는 게 군사 도시잖아요. 군사 도시. 그렇죠. 군사 굉장히 네. 중요한 군사 도시. 좌병령, 좌수령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다 협의했던 그런 중요한 기구였다 네. 할 수 있죠. 조선시대 유적들이 거의 다 사라졌지만 곳곳에 그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서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선생님, 여기 울산읍성 둘레길이 아주 잘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방문했던 동원이 이곳이죠. 예. 그럼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보니까 여기 서문지 추정이라고 나오는데 예. 그냥 봤을 때 예.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근데 예. 이걸 보니까 대충 알겠네요. 이렇게 울산 예. 읍성이 있었던 거죠. 네, 예. 울산 읍성이 쭉 이래 이제 우리 까만부리 읍성이 아니고 네. 요 서문이고 여기가 서문이고 예. 이쪽이 동문이고 북문 뭐 그래 남문 이렇게 됐습니다. 네. 무심히 지나치던 교동사거리 바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서문의 위치가 어디라고 예, 생각하면 예, 될까요? 저 언덕에 있잖아요. 저, 네. 저 전별장 있는 바로 저 신호 저 건널목 좀 멀리 있는 건널목. 아, 저기가 서문의 위치라고 예, 생각하면 돼요. 예. 지금도 상당히 이곳은 번화가거든요. 예.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도 이제 그때 이 앞에는 거의 뭐 이래 우리 뭐 옛날 같은 뭐 대장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게 점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옷가게 가게 많았어요. 네. 많아가지고 아주 번화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은양이나 경주에서 뭐 한양에서 오는 분 다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로. 이 길로? 네, 저쪽 요 이제 태안나루가 있잖아요. 네. 태안나루를 건너가지고 요 길을 따라 쭉 왔다고 이래. 우리가 옛날 자료 보면 그 오행무의 총세록이라는 자료하고 네. 조선 초기에 그 이행이야 쓴 글이라든지 뭐 그럼 여러 자료가 보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기 이제 우교천이라고 네. 여기 이제 강정천이라 그랬죠. 뭐 그 큰 그랑이 이제 흘러와가지고 산에서 흘러와 이렇게 쭉 돌아 나갔습니다. 아 여기로 천이 흘렀어요? 예. 큰 그랑이.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뭐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 그 물에서 뭐 빨래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소도 물을 마시고 뭐 사람도 물 뜨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물이 이제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요? 요 가면 이제 연지라고, 연지. 연지. 지금 이제 그 성남시장 자리에 옛날에 아주 큰 연못이 있습니다. 네. 그 물이 다 들어가요. 그럼 평창 너무 좋아. 연꽃이 피어. 네. 이 깨끗한 물이 쭉 감도로 흘러가고 또 사람들은 또 그 물가에 살고 네. 그 마을이 강정촌입니다. 강정. 강정이라는 마을이 바로 울산에서 성 밖에 가장 큰 마을이 바로 요 강정 마을이 쭉 요 밖에 우정동. 지금 우정동이죠. 네. 제일 큰 마을.
영화에서나 봄직한 풍경이 그려집니다. 울산읍성이 있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민가들, 그 앞에 냇물까지 흘렀다니 참 평화스러워 보이는데요. 사실 임진왜란 때 치열한 격전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요, 네. 서문에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서문전투라고 군사적으로 임진왜란 때 네. 1593년 6월 8일입니다. 그 한 며칠 지가인데 치열하게 싸웠어요. 외병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관군들하고 네. 그때 이제 그 서문 안에 이제 그 각도 교마다 군사들이 주둔을 했습니다. 주둔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임금이 쳐라. 그래서 여기 이제 경주 쪽에서 그 우리 조선 군사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거는 이제 그 여기가 다섯 번 싸웠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네. 예, 적들을 많이 죽이고 한 거의 막 100명 가까이 죽이고 많이 부상을 시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체가 온 산에 늘렸다고 그랬어요. 그 외병들 시체가 그때 우리가 쏜 게 활도 쐈지만 1593년 그다음 6월달에는 조총 그리고 조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쏴가지고 그 외적들을 많이 죽이고 그래서 그때 그 장수가 누구냐? 그때 장수가 이제 그 근흥수라고 경상도 그 좌병사, 네네. 좌수사 이수일이,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때 장군이 이제 그 정대임이라고 영천 사람입니다. 네네. 그 사람 다 훌륭한 아주 우수한 장수들이요. 그 나중에 그 사람 다 도총관도 지내고 뭐 나중에 그 이괄의 난도 진압한 사람이 바로 이수일 그때 좌수사였는데 네. 그때 그 사람들이 다섯 번이 걸쳐가지고 계속 밀을 붙이니까 외군들이 항복은 못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요 서문으로 들어갔어요. 네. 쫓아가니까 그래도 막 추격해가니까 외병들이 막 아이 그만 좀 봐달라 이래가지고 그럼 물러가라. 네. 우리가 이렇게 탁 보냈어요. 보내니까 물러가겠다. 지금 배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다고. 그래서 그 우리가 참 이 전투가 태화강 전투의 시작입니다. 태화강 전투. 그렇네요. 그리고 1593년이죠. 네. 4년, 5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울산에서 큰 전투가 태화강 전투, 계엄포 전투, 서생성 전투 이런 전투가 울산에서 우리가 울산 의병들이 참여해가지고 참 잘 싸운 전투입니다. 이게 네. 역사에 지금 기록이 잘 안 돼가 있는데 그 전투의 시작이 바로 그때 바로 그 울산성 서문 전투. 네. 그때 이제 그 싸우다 대화로도 막 불탔던 것 같아. 치열하게 그런 역사가 있죠. 아니, 정말 울산이 군사 도시였다는 걸 이 서문 전투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예,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여,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맞아요. 그 성전 그게 더문지 성전입니다. 우리가 그 임진왜란 나서 그 외병들이 막 서울 점령하고 막 갔다가 내려왔을 때거든요. 그 이거는 가짜 군사가 아니라 이건 진짜 군사라.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일반 뭐 이래 수비군이 아니고 정규 군사를 쳐가지고 우리가 깼단 말이에요. 이겼다. 네. 이게 역사에 대단한 겁니다. 그게 참 자랑스러운 울산 서문 전투의 역사. 네. 참 대단하죠. 잊혀져버린 울산읍성 서문 전투. 이곳에서 순국한 선조들에게 무척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희생이 있어 오늘의 울산이 있다는 사실 새삼 깨달았습니다. 네, 산과 들이 있고 물이 흐르던 이런 평화로운 서문 주변에서 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네. 저희가 지난주 동문에 이어서 서문 네.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네. 네, 울산읍성 서문,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 그렇죠. 이 서문은 이제 우리 역사와 네. 자연이 있던 곳인데 우리가 이래 다 복제가 돼가지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참 정신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복개를 파내듯이 우리 옛날에 서문의 역사를 한번 깊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울산의 숨은 역사를 오늘에서야 알게 됐는데요. 아직도 곳곳에 숨어 있을 것 같은 보물 같은 울산읍성의 역사. 앞으로도 자꾸 들여다보고 찾아내고 또 기억해야겠습니다.